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 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3년 개묘년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운수가 대통하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수기 23년도 토끼띠에는 좀 재물이 좀 들어오시고 일이 좀 풀리시는 분들, 뭐 완전히 대박 초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운이 들어와서 남들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좀 추출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제 내년이면 일곱이죠. 47 뱀띠 분들, 요 분들은 내년에 우리가 시기를 보자시면 이제 성준이라는 게 들어와요. 성준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 이제 집터에서도 들어오고 내 기운에서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년에는 이동이든 변동이든 이제 어차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운이 들어왔고 변동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장을 변동하셔도 괜찮고요. 집을 이사를 하셔도 괜찮고 내가 호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막힘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머뭇거리지 말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데는 피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게 이동이나 변동을 해주시면 내 운에 맞게끔 움직이고 돈도 들어오시는 운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 돼지띠 분들. 요 돼지띠 분들은 먹을 복, 뭐, 식복, 인복 다 들어왔다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토끼의 운에서 나오고 합이 들어오는 해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간에 있어서도 내가 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 간에서도 내가 좀, 아,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해운을 맞이해서 내가 남들과도 교류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서 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금전수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56 양띠분들. 56 양띠분들은 이제 조금 변화되는 시기를 맞아서요, 내년에는. 사람 간에 있어서 좋지만은 내가 금전거래, 그 다음에 문서거래, 또 그 다음에 내가 뭐 내 명의로 뭘 산다, 판다, 이런 부분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손해는 안 보시지만 득이 있는 해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머리를 잘 쓰셔서 양띠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양띠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말씀을 잘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는데 또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문서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말해서 돈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고 한번 체크를 꼼꼼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큰 실패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는데 친구 간에나 부모 형제 간에 돈거래는 어떨까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돈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리 부모 형제라 그래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나한테 이게 좀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마시지 그 과하게 또 욕심을 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돈 잃고 사람 잃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면 차를 사고 부동산을 매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되게 찬성을 해요. 왜냐면 내년에는 좋은 제가 띠로 이제 뽑으신 분들이 문성과 이게 긍정거래가 활발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될 운이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나쁘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3년 개면 새해에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